오, 이거 클러치 예민한데 나름? 좀 빠르게 꺼먹을 뻔. 자,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은 어? 저게 뭐더라?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. 자, 이 녀석은 아반떼입니다. 97년식 아반떼예요. 수동 기어를 장착하고 있고 뭐 CD 플레이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카세트 플레이예요. 이 음악도 잘 나온다고요. 아반떼 타면서 이런 음악 크게 틀고 막 강남을 막 질주하면서,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아반떼 타고 뭔가 데이트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.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. 뭐 액센트, 아반떼,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페로만 해도 조금. 저는 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,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 뒤에 눈동자 두 개가 탁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뒷차에서 그 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도깨비 같이 보여서 저는 막 도깨비네 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.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에 추억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던 아반떼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누구도 이 아반떼를 꿈의 차로 여기진 않았다는 거죠. 어우, 에어컨 냄새. 자,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여러분들이 꿈꿀 만한 것이냐? 글쎄요,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이죠, 누구 하나라도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? 다 팔렸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이 아반떼를 사고 싶으시면 일단 1,800만 원을 준비하시면 엔트리 모델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그걸로는 다 성에 안 차겠죠. 그러면 N라인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대략 2,800만 원입니다. 근데 더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은 아반떼 N으로 가면 됩니다. 뭐 대신 비용은 좀 늘어나요. 3,400만 원이 되죠. 자, 현대는 그 아반떼 N을 베이스로 공도를 달릴 수도 없는 레이스카를 딱 30대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레이스카를 원하는 사람은 7천만 원을 내라고 하죠. 세금은 별도로 말이에요. 아이씨. 아우, 아우. 자, 그러니까 이 세금을 포함하면 7,700이잖아요. 자, 과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차에 7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죠. 전원 올리고, 전원 올리고. 소리는 뭐 레이스카답네요. 자, 준비됐습니다. 느껴보죠. 네가 과연 7,700만 원어치를 하는지.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깜빡이까지 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레이스카입니다.
심지어 내비가 뜨네? 해볼까? 아, 경로! 오! 경로 탐색하고 있어요. 출력, 재원, 뭐 이런 숫자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한테 굉장히 빠른 느낌.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쓰는 느낌. 그리고 두말하면 뭐예요? 잘 돌아가는 느낌.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전달해주면 어떤 레이스든지 그게 출력이 90마력밖에 안 나와도 굉장히 재밌게 차량을 탈 수 있습니다. 그 지점에서 아반떼 N컵 레이스카, 맞죠? 이 아반떼 N컵 레이스카가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. 10분만 타도 느낄 수 있어요. 이 재미를 말이죠. 2000cc 미만에 이런 4기통 FF 구동 방식의 레이스카들이 갖는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것 같고, 아마 그 배경에는 이 TCR에 대한 데이터가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i30로 시작해서 벨로스터 그리고 이 아반떼까지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 아반떼 N컵 레이스카에 많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예상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네요. 항상 가장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포일러죠. 이 스완넥 스타일의 큰 스포일러를 달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가만히 세워놓고 보면 아반떼N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전해주는 감성은 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이 차는 일반 도로에 올라갈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.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레이스카보다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게 세팅값이 되어 있어요.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은근히 친절한. 지금도 뒤가 돌아야 되는데 언더스티어도 오버스티어도 굉장히 억제하려는 능력이 뭐 어떻게 현대에서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차량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요, 지금 코너를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다가 조금 자신이 생겨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라인 수정할 적에 조금 여지가 있어서 라인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봐요,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안으로 밀고 들어가요 차가. 사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을까? 정말 재밌을까?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몰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재밌는 레이스카를 가지고 30명이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놀 걸 생각하면 아니 좀 부럽네요.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. 자,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네시스 쿠페가 처음 나왔을 시적에 사실 현대는 한국에 있는 레이싱팀에 이 제네시스 쿠페를 무상으로 임대했었습니다. 그리고 자, 니네들이 알아서 레이스카로 만들어서 좀 시합을 해봐 라고 했었고, 그 레이스카가 아직도 어디선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. 십몇 년 만에 현대는 아반떼로 레이스카를 만들고 30대만 만들 테니 누가 살 거야 라고 했을 적에 30명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서 이 레이스카를 집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현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죠. 그리고 현대가 하는 일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.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서 현대도 굉장한 헤리티지를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더 응원하고 싶어졌어요.